박지영 차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입니다. 박지영 차장은 라디오 세대는 아닌 것 같죠? 저도 라디오 세대죠. 뭘 주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아, 별밤집. 네, 저희 이제 이문세? 네? 저 때는 이문세 형님보다는 네. 그 뒤에 뭐 이소라라든지 아, 이소라 씨라든지 조금 저는 그 다음 세대죠. 근데 뭐 지금은 라디오보다 팟캐스트가 더 인기가 높으니까 아, 그런가요? 뭐 지금 뭐 그런 거 부러워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라디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감이 있어요. 향수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비 오는 밤에 이렇게 네. 딱 틀어놓으면은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 장이 강하네요. 엄청 네? 강합니다. 장이 강해요. 일단은 조금 힘이 빠질 법도 한데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출발은 1% 정도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만에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예. 코스피가 오늘 시가 지수는 시가라는 것은 시작. 예, 전일 종가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일 1900에 시작을 했더라도 시작하는 가격은 8시 50분부터 그렇죠. 9시까지 동시호가. 동시호가 모여서 빵. 그렇죠. 체결 이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만약에 사자가 더 높으면 1920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가는 24포인트 상승해서 1919포인트. 네. 미국 증시 상승을 좀 반영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예. 출발하고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1시간 7분 만에 1902포인트까지 상승폭이 맞아요. 거의 오전장에. 네. 예. 그런데 중국 증시 열리고부터 상승폭을 쭉 끌어올렸거든요. 네. 우리가 걱정했었던 게 중국은 이 노동절 연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열리는 거여서 우리가 저번 주 4월 말일 미국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이 그런 거 반영했을 거다. 그걸 반영했을 거다. 네. 게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거 중국이 잘못한 거니까 네. 우한 바이러스니까 네. 그들이 책임지게 하겠다. 네. 관세 때린다. 그렇죠. 관세 때린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일부 미국의 일부 의원에서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은 예. 코로나19 피해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안 원래 이제 개인이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 정부가 아니라 남의 정부를 대상으로 그렇죠.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강경하게 나오면서 야 이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사실 내심 크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한 6만 명 가량 지금 사망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6만 명이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죠. 그것도 큰 일인데. 지금 뭐 사실 아랍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9.11 테러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소송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만약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예.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2018년, 19년 우리를 괴롭혔던 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미국 중국 증시는 오히려 열리고 상승했습니다. 예. 상승하면서 끝나면서 시장 좀 안정감을 줬고요. 예. 뭐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중국 있는데. 시장이 오른 이유. 네. 예. 일단은 중국도 어닝 시즌이에요. 근데 어닝 시즌인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유럽, 미국 다 죽고 있는데 예. 중국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실적까지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예. 어차피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죠. 예. 1분기 그러니까 중국 A주입니다. 중국 A주. 이제 3천여 종목이 있는데 3,200여 종목이 있는데 매출이 8.7% 감소했습니다. 네. 예. 뭐 정상 시장 같으면 8.7% 감소했으면 아우 폭락이죠, 폭락. 그렇죠. 정상 같으면. 그런데 코로나를 반영했는데 예. 중국은 1월부터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3월부터 그렇죠. 대충 네네. 그죠? 네. 그런데 중국은 1월부터 거의 3월까지 그냥 온 길을 다 온 분기를 맞았는데 그렇죠. 예. 매출은 8.7% 순이익은 23% 감소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서 금융 쪽을 빼버리면 예. 금융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도 실적이 금융주가 엄청 좋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도 금융 쪽이 굉장히 좋아서 금융 쪽을 제외하면 50% 정도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뭐 그것도 다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 반도체, 식품, 은행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좋았고. 에너지, 운송, 레저, 유통이
부진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노동절 연휴 때를 한번 좀 보면 우리도 이번 연휴 때 사람들 엄청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꽤 움직였죠. 그러면 아, 소비나 아니면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 중국도 지금 노동절 연휴 동안 관광객이 1억 1,500만 명.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긴 했지만 1억 명이 넘었다라는 거. 네.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3월부터 3월, 4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휴대폰도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5월 달에 이제 양해를 하거든요. 네. 여기다가 아, 소비 부양책 그 지역 화폐 나눠준다고 해요, 중국도.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중국은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 반영한 것을 보면 지금 한 2% 3% 넘게 오른 그렇죠.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월요일 날 장이 살짝 그랬던 게 그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 반영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은 그것도 반영 안 하고 올랐으니까 더 오른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주가는 좀 강세였고요. 수급을 보면 수급은 예.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약간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개인이 안 샀어요. 최근 기관이 샀네요. 네. 그저께였죠. 예. 4일. 4일 정말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어요. 1조 7천억? 네. 아, 그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장은 네네네. 그날 1조 7천억 샀는데 네. 그건 대체로 다 오늘 수익이 났겠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숫자를 쉽게 볼 수 있는 숫자는 물론 곱버스 빼고 인버스 샀을 거고 네.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도 배팅을 했을 건데 어찌됐든 간에 뭐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오늘은 예.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소폭 매도를 했고요.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네. 외국인이 3,100억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3,000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 좀 더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은 무려 2.5%나 올랐습니다. 그런 게 많이 오르던데. 양매수.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면서 개인은 팔았다는 얘기는 꽤? 네. 개인은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언젠가 제가 증시에 요거 세 가지는 지키자. 강방천 회장님을 인용해서 주식을 오르는 날 아니 빠지는 날 주식을 사시고 오르는 날 주식을 파시고 호가창은 하루에 한 번만 모시라고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강방천 회장이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아 이거 괜찮은 얘기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이게 다 지켜지지는 않는데 많이 오른 날은 개인이 뜨문뜨문 주식을 주더라고요. 예, 네. 이건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들리는 말로 보면 요새 직장인들 일을 못 한다고. 주식 보느라고? 네. 뭐 처음 주식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 주식했을 때 대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 재밌잖아요, 이게. 아니, 떨어져서 불안해서 뭐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아, 뭐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게 호가창 보면 이제 홀린다고 하죠. 호가창 네. 보면 호가창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참 물론 이제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내공이 네. 있으신 분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좀 따라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절대 자주 보지 마십시오. 네. 네. 그렇죠. 자기 일도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좀 하루에 저 이 그 증시 해설 저 박지영 차장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예, 증시 각도기 예, 곽상준 부지점가장 정도 이렇게 듣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호가는 뭐 점심 시간에 한번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마감 종가 보시고 그러면 되죠. 뭐 꼭 매매할 거 아니면요. 문희신 장관이 뭐 코로나 19 추가 지원금 제공한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네, 미국에서는 계속 뭐 긍정적인 지원책,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잖아요. 예. 경제를 빨리 좀 살려야 된다. 주요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경기 부양책에서는 예. 대대적인 추가 감세를 하겠다. 예. 자본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투자 비용 공제에다가 예. 급여세 보류 이런 것들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는 뭐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FOMC 이런 것들이 예. 계속 좀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었고요. 이거에 반면에 지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4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1.8이 나왔어요. 예. 예상치는 40이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예. 뭐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낮아진 눈높이보다는 좀 잘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전월인 52.5에 비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50을 예. 밑돌고 있다라는 데서는 좀 불안하고요. 내용을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규 주문이 52.9에서 32.9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처럼 우리나 중국처럼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고요. 예. 기업 활동이 48에서 26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전월 대비. 고용지수도 47에서 30까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좀 짚어보면 뭐 조금 더 불안한 지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쇼크도 나왔고 서프라이즈도 나왔는데 SK이노베이션이 1조 7천억 이상 적자 전환했어요. 분기에. 네. 이게 어떻게 예. 보면 우리 경제의 현실. 예. 극명한 대비. 변화. 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실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오늘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뱅크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구경제와 신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 유공하면 엄청났잖아요. 최고의 직장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도 뭐 좋은 직장이지만 제가 99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경제 수업을 경영 수업을 들으면 네. 그 교수님이 거기 유공 출신이신 분이었는데 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정말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라고. 그리고 제가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는 정말 꿈의 직장. 예. 인당 연봉이 가장 높은. 예. 그다음에 인당 뭐 매출액 예. 사람도 많이 안 뽑잖아요. 실제로 SOL이 제일 높아요. 현재도. SOL, SK 예.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가 예. 가장 높죠. 예. 그런데 이런 SK 이노베이션이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 분기 연도 아닙니다. 분기 1조 7천억 원. 반면에 카카오뱅크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네. 얘들은 2017년도에 7월 달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저희가 같이 이거 돼 있어서 한투 금융지수. 한 5년까지는 이익 볼 생각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벌써 작년부터 이익 봤잖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185억이 나왔습니다. 예. 작년 1년 순이익이 137억 원이었거든요. 야, 근데 이게 지금 185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런 정도의 쭉 추세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은행들 다 잡아먹겠죠. 지금 보면 이자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300억 증가했고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처음 하니까 수수료 깎아주고 여기 다 수수료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손실이 많았는데 손실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랑 뭐 계좌 이런 거 뭐 연계하면서 수수료 예. 수익도 많이 늘었고요. 예. 그래서 유동성도 지금 시장이 엄청 풍부하지 않습니까? 예. 대출 수요도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도 이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여기 그냥 신청하면 1억은 한 20분 만에 나와요. 아, 주가 상승에 이 카뱅 효과가 있다는데? 그렇죠. 오늘 바로 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직장인들 뭐 한 10분 20분이면 네. 그냥 나와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네. 1억 받아서 주식에 들어간 돈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상승했죠.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NHN 이런 종목들이 언택 대형주들 그렇죠. 신고가를 넘어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네이버는 뭐 점점 가문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던데 대단해요. 일별로 보니까 그죠? 대단한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쿠팡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저는 근데 뭐 가치 투자자분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긴 하던데 디램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 네. 제가 그날 출근 안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네.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4월 고정 거래 가격 예. 발표를 했습니다. 낸드나 이런 건 변함이 없었는데 디램 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12%가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11.9%가 올라서 예. 3.39달러. 예. 3달러를 회복한 거는요. 1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상승을 한 건 2017년 4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2017년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막 분기 10조씩 벌 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호황일 때 정도만 두 자릿수째 상승을 했는데 네. 이번 4월에 고정거래 가격이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12%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런 워낙 것도 낮아져 있고 하지만 상태니까. 그런 것도 있긴 예. 하지만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면요. 2분기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깎여 나갈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분기의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엄살을 부렸죠.
어닝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하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2분기에 우린 좀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은 12%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겠구나. 언택 뭐 관련돼서 수혜를 본격적으로 입을 수 있겠구나. 하긴 뭐 PC 이런 것도 많이 바꾼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노트북은 없어서 못 삽니다. 예. 노트북을 구매를 하면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제 이제 그 동료가 예. 제 동료가 재택근무를 들어갔는데 예. 노트북을 샀는데 재택근무 예. 끝나고도 노트북이 안 와서 취소했다라고 해요. 지금 노트북은 인터넷에서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네. 자동차 저 살라면 몇 달 기다린다는 얘기들은 노트북이야 뭐 차고 넘치는 거였는데 그죠? 그리고 이번에 LG 전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군요. 그런 영향으로. 알겠습니다. 대체로 뭐 호재에 더 민감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말 그리고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중국 시장의 강한 상승세를 보면서 아 괜찮다 이런 안도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2000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가 과연 경제 펀더멘탈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그래도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신다니까 제 마음은 기분 좋고 흐뭇합니다. 박재영 차장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박재영 차장 내일 또 시황에서 뵙겠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